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 내 돈 내 산? 지금 두 장 받았잖아. 아닌데요? 아닌데요? 궁금하시면 꼭 한 배나 갖고 올려보세요. 좋은 여자다. 어디 가세요? 근데 한자가 딱 들어가면 금방 알아버려. 첫 번째 오늘 참여입니다. 공존. 공존은 욕심을 버려야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잘하고 그러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큰 학생이 한 명 있다, 그지?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인사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못해졌어, 사실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저기서 어른들 오면 막 쫓아가서 인사하고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부족해졌어. 근데 외국 사람은 그런 데가 있네. 그 나라는 풍속이 아름다운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지. 원래 우리가 잘했는데 못했으니까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더 잘하자. 더 잘하자. 옛날에 학원가로 버스를 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신발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갔어요. 너 할아버지 어디 있어? 내가 혼내줄게 가서. 할아버지를 그랬다 혼내면 안 되고 조심해라. 예. 죄송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함께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남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어. 됐어. 첫 장에 이름이 뭐야? 이름? 아야 사인해주게. 이시윤. 이시윤. 멋있지? 왜 바로 다 덮어? 시윤이 삼촌 누군지 알아? 삼촌? 한 번도 본 적 없어? 한 번도? 첫째 공수! 공수! 자, 인사 배꼽으로 내려와서 훈장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 채? 예. 훈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네. 근데 어른들 할 때는 눈높이까지 올라갔다. 아, 사눈내라고. 이렇게 해서 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아주 큰 학생이 왔네. 저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학균인데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불러줘. 금천 훈장님. 그렇지. 이 서당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양자 모양을 만들어 간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틀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 틀이 잡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 선입관, 선입. 우리 어린이들이 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로 예절 서당. 무엇이 예절이고 왜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것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리 종로에서 예절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절이 최고지.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을 상대로 퀴즈를 통해서 문화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문화를 살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알겠어요? 책 사기. 그렇죠. 책을 사고. 영화 보기. 영화를 볼 수 있고. 게임 현질을.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네. 우리가 사당에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예의 있게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이준이! 딱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든 친구의 기회를 줄게요. 맞추고 싶다고 해서 친구를 민다거나 막 야유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초선 게임 알아요? 두 개의 초성을 보여줄 거예요. 가장 먼저 이름을 외치고 단어를 맞추시면 돼요. 이해감. 자, 이해감. 이해감이 제일 빨랐어요. 해강이. 3, 2, 1. 민준이가 가장 빨랐어요. 민어. 생선 말하는 거죠? 네. 네, 정답. 자, 감사합니다. 해야지 똑바로. 감사합니다. 네. 세레머니, 세레머니. 자. 자, 우리 맨 끝에 친구. 나가. 나가라고? 너, 나가. 자. 유기! 저요? 보고. 보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임무를 받았을 때 그 임무를 수행을 했을 때. 난 보고합니다.
들어간다! 박수 쳐줘요, 우리 친구가 맞추면. 네, 세리머니. 네, 근데 혹시 받은 친구가 또 못 받죠? 그러면 아까 그 훈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안 쳐요? 예. 네. 다자성어를 맞추는 거예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이시은. 자, 이시은. 고진검래. 정답. 저 시은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를 우리 시은이. 자, 포켓몬 좋아하죠? 포켓몬 캐릭터를 보여줄 건데 맞추는 거는 본인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인간의 욕심이에요. 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 둘, 셋. 자, 우리 토킹. 토킹 스펠링 알아요? 알아요. 뭐예요? T-A-L-K-I-N-G. 자, 선물 드릴게요. 자, 축하해요. 호주 아무거나 칠할 수 있어요? 이번엔 어렵습니다. 셋. 지연. 다슬기. 정답. 삼촌은 도서관을 생각했는데. 그러네. 다슬기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사자성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친구 좀 얼굴 좀 찍어줘요. 기분이 제일 안 좋아 보여요. 이 캐릭터의 이름을 맞추면 돼요. 셋. 진짜 빨랐어요. 대타봉.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이야. 사자성어 한 번 더 가볼게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첫 악달자가 맞힐 수 있어요? 내돈. 내돈? 내산? 내돈 내산? 박수 안 쳐요? 예. 네. 찍어봐요, 찍어봐. 괜찮아. 다시. 해신. 성인. 해신 성인. 정답!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내돈내산은 아니에요. 두 장 맞은 친구 있어요, 두 장 맞은 친구. 지혁이 두 장 맞았잖아. 아닌데요? 반개인데요? 아, 그래요? 궁금하시면 콕 한 배나 걸려보세요.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이에요. 아, 정답. 인성 나쁘다. 인성 나쁘다? 근데 그걸 삼촌 보고 하는 거야? 정답. 그렇지, 정답! 야, 엄마 바로 가냐? 저런 선물 안 줘요? 아, 허리가 너무 아파요, 저 지금 진짜로. 애들 오래 앉아있어, 나 오래 못 앉아있어. 아우, 좋다. 에? 확실히 어린이들과 뭔가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훈장님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팔이 잘 안 움직여지네.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아니, 그나저나 여기 그 빨간 그 덜 익은 돼지고기는 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상한 걸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교육받고 사람이 돼버렸네 내가 진짜. 아 정말. 아무튼 뭐 여기서 내가 포기한 것 같은데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또 내가 가가지고 또 그 덜 익은 돼지고기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자, 아무튼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야, 바람처럼 스쳐가는 선의 얼굴을 가졌다 종로가 정말. 자, 퇴근해요 이제.